대설인 오늘 광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영하의 추위와 눈발이 이어지겠습니다. 극심한 불황의 한파 속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도 얼어붙었습니다. 기업과 단체의 기부가 크게 줄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꼭 타결지으라는 여당의 주문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꼭 광주가 아니어도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자 야 3당의 비난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 광주 전남에 첫 눈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눈이 내리고 주말에도 한파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광주의 눈은 언제부터 다시 내릴까요? 절기상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대설인 오늘 약속이나 한 듯 광주와 전남 지역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광주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첫눈이 관측된 가운데 낮부터 지금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서해안 지역에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 광주에 눈이 다시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금은 몸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매서운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이 매우 차가운 충장로 거리의 시민들은 두꺼운 코트나 패딩은 물론 목도리와 마스크, 귀마개로 중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군과 신안군, 영광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무안 해제에는 3cm, 영광에는 2.5cm, 신안 아패도에는 1.1cm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지금 내리는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광주와 그 밖의 전남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첫눈과 함께 강력한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오늘 무등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11.8도, 영광은 영하 4.9도, 광주는 영하 2.5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토요일 광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일요일은 영하 3도를 보이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찬바람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목포시, 함평군 등 전남 9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 내내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걱정이 늘기 마련이죠. 이럴 땐 공동체의 온정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만 올겨울은 불황 때문에 온정마저도 식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혼자 사는 77살 정순례 할머니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방을 덮이는데 하루 4장씩 들어가는 연탄이 좀 있으면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년처럼 봉사단체와 기업들이 연탄 창고를 두둑히 채워줬으면 좋으련만 도움의 손길이 끊긴다면 냉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부족하면 또 내가 조금 뛰어뜨고 무지르면 내가 뛰어서 떼야지. 몸을 주면 더 소러져요. 정 할머니의 걱정은 그냥 기후가 아닙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따르면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올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적습니다. 성금을 접수한 지 보름 정도 지난 현재 광주 모금액은 4억 6천만 원. 목표 금액의 8%에 그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기록한 31%, 재작년 40%에 비하면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개인 차원의 기부 행렬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려운 경기 탓에 기업과 단체 후원이 크게 줄어든 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기부가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순이익이 있어야 사실은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순이익이 없어서 기부를 못하시는 기업들도 있고 해서요. 광주는 지난 2012년 이래 6년 연속 목표 금액을 채워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작은 나눔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오늘 강진의 한 사찰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장김치를 담갔는데 그 양이 4만 포기가 넘는다고 합니다. 통 큰 자비를 실천하는 현장에 문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장을 담그는 탁자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손꼽지 않을 정도의 매서운 한파에도 배추의 양념을 비비는 손들림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수확해 쪼개고 소금에 절인 배추가 4만 4천여 포기. 200여 명의 신자와 주민 자원봉사자가 꼬박 이틀 동안 비벼야 할 양입니다. 같이 봉사해서 또 불이웃과 우리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께 나눠줄 수 있는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배추와 양념으로 담갔으며 모두 절과 신도들이 시주한 것입니다. 김장 김치는 어려운 이웃과 전국 소년 소녀 가정들에게 보낼 예정인데 올해로 3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년 가장 애기들, 다문화 가정, 우리 주위의 노인 들은 내가 한 종교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그래서 겨울이 더 추울 수밖에 없는 이웃들에게 한 포기의 김장 배추는 따뜻한 자비의 나눔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고용 절벽을 탈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왔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언제까지 광주만 기다릴 수 없다는 압박성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추진 동력을 잃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민주당은 다시 한번 더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사회 통합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도록 그 당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현대차와 노동계에 통 큰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해결하고 이제 임단염 유예 조항만이 이견으로 남은 만큼 조속한 타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요구만으로 무산될 수 없는 매우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에선 광주가 안 될 경우 다른 지역 대안론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결실을 맺길 기대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건데 그 중심에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광주 일자리가 좌초됐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광주에도 뭐 계속 저희가 기대를 걸고 또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 절벽 속에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키고 싶은 여당의 복잡한 속내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의중이 광주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는 내년도 예산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보면 분명해질 겁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와 한국광기술원 등 기업을 지원하는 60여 개 기관으로 구성된 광주지역산업진흥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노동계가 대립하는 모습을 버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노총도 청년과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광주형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한 것에 대해 야3당이 적폐동맹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광주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염원인 정치개혁보다 기득권 사수에 매달리는 민주당의 무책임과 후한무치, 자유한국당의 비열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기득권 적폐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사직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한전공대 후보지를 각각 세 곳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5일에 열린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 회의에서 한전과 전라남도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조만간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기준에 맞는 후보지들을 추천하고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다음 주 초쯤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윤 전 시장 측근에 따르면 현재 네팔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시장은 귀국을 위해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9일이나 10일쯤에는 귀국길에 올라 입국하겠다는 뜻을 측근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입국하는 대로 소환해 여러 의혹을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소속 유치원 원장들이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에게 감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장 교육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들은 오늘 장 교육감을 만나 감사 때문에 업무 차질이 크고 교사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며 감사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감사를 기존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부 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관광성 외유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들의 국외여행 규정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외여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 수를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줄여 의원들의 입김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 국외여행 심사 결과는 여행 계획서와 함께 시의회 홈페이지에 신설했습니다.